톨스토이가 1852년 카프카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문학 잡지 현대인에 보낸 첫 작품 유년 시절을 읽은 당대 유명 작가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재능이 있는 사람임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뚜르그네프는 현대인의 편집자인 네크라소프에게 편지를 보내 그는 재능 있는 작가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글을 쓰라고 하시오. 그가 만일 계속 글을 쓴다면 나는 그를 매우 환영하며 두 손 들어 반길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855년 11월 톨스토이가 전쟁터였던 크림반도에서 연락장교로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파견되었을 때 뚜르그네프는 문단의 선배로서 그를 따뜻이 맞아주었습니다. 뚜르그네프 영지가 톨스토이의 여동생 마리아의 영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도 두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당시 문단의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논쟁이라도 벌어지면은 상식 밖의 독특한 의견을 제시해 주위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문단의 한 선배는 톨스토이는 상대를 놀라게 하고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발한 의견을 내놓는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가 선배들을 예의 없이 거칠게 대하고 술과 여자와 트럼프에 빠져서 절도 없는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해 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같은 태도로 인해서 문단의 선배들과의 관계도 차츰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1856년 3월 제대를 신청했습니다. 제대는 11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제대 두 달 후인 1857년 1월 처음으로 6개월간의 유럽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 유럽 여행 중 루체른에서 있었던 길거리 가수와 인색한 영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단편 루체른입니다. 야스나야 폴라냐 영지에 돌아와 영지 경영과 농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작은 학교를 열었던 톨스토이는 1860년 6월부터 다시 유럽 여행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을 둘러본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요양 중인 맏형 니콜라이를 만나보고 남편을 잃은 여동생 마리아를 만나서 위로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아홉 달이나 걸린 긴 여행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그는 학자들을 만나보고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요양 중인 형 니콜라이를 만났는데 형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니콜라이에게 독일보다는 지중해 연안이 좋을 것이라고 권해서 니콜라이는 요양 장소를 프랑스의 이엘로 옮겼으나 그의 9월 막내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 동생이란 톨스토이를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4년 전인 1860년 3월 결핵을 앓던 한 살 위의 셋째 형 드미트리를 잃은 데 이어서 카프카스에도 같이 갔었던 가장 의지해온 맏형 니콜라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 보면은 레빈의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격한 맏형과 셋째 형의 최후 장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두 번째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인 1861년 5월 25일 스파스코예에 있는 뚜르그네프의 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그들의 친구인 시인 페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페트의 집에서 뚜르그네프는 그의 사생아 딸의 교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딸의 가정교사인 영국 부인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 사생아는 흔했지만은 사생아를 교육시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사생아들은 대개 아버지 집에 하인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무렵 자신의 영지에 사는 농부의 아내인 악시냐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에게도 악시냐가 낳은 사생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생아 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뚜르그네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빈정대는 듯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보다 10살이나 위고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으나 톨스토이의 태도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투르겐에프가 톨스토이를 때리려 들기까지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투르겐에프에게 편지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결투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결투는 법으로 불허되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결투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 1837년에 장래가 촉망되던 20대 시인 레르몬토프가 1841년에 각각 결투로 사망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결투를 신청해 왔을 때 결투를 하지 않으려면 사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투르겐에프가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